엘리베이터가 신기하게 생겼어. 어? 눌렀어? 응. 고고가 나타날 법한 그런. 와. 창문은 열려? 아니면 장식이야? 부시지 마. 그 아래로 위로 여는 건데 이미 열린 거다 엄마. 변기통이 두 개인가? 엄마 전화기 봐봐. 빵이 굉장히 많이 있는 조시. 여기가 거실. 쭉 직진하면은 방고 화장실. 변기통 항상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샤워실. 그리고 여긴 다른 방 화장실 가는 길. 모두. 여기는 부엌. 왜 웃어? 나 뛰지 마. 아. 오늘은 피사의 석탑 보러 가는 날. 짜잔. 이쁘다. 예쁘다. 그만 찍어. 냄새나? 에어컨 틀어. 알겠어. 소독약 냄새나. 수영장, 그치? 방이 완전 캡슐 호텔 같아. 그 화장실은 좋다잉. 나 화장실. 아, 엄마 여기 안에도 있다. 우와, 여긴 빵 종류가 진짜 많다. 이건 예쁘게 나왔다. 한 길을 많이 헤맸나 봐. 블로그에서 주소를 계속 잘못 봐가지고 41호. 와 진짜 내 생각에 나 혼자만 이렇게 많이 헤맨 것 같아. 그 블로그로 헷갈려가지고. 와 힘든 곳이다. 화장실도 여기 따로 있네. 방이 엄청 이뻐. 부엌 좋아? 부엌 다 넣어줘. 딸기를 두 종류나 샀어. 체코 맥주. 오늘 아침 과일과 야채. 베리류가 아주 많아서 좋아. 뿅. 베리 엄청 달아. 맞아. 체코 빵. 라즈베리 체리. 진짜 좋다.
화장실도 너무 좋고. 부엌이 개인 사진이랑. 야, 이쁜 브런치다. 독일에도 비가 온다.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서 먹는 브런치. 언제나 치즈가 왔죠. 맞아. 치즈 넣었네. 과자 맛있다. 부드러운 빈츠 맛. 아니 여기 주방이 진짜 대박이다. 사람이 진짜로 살고 있는 에어비앤비야.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뿌려. 버섯도 넣고. 와. 거품 있게 따라? 아니 적당히 그냥 마음대로 따라도 돼. 좋아 좋아.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따라줘. 와이파이. 와이파이 어디서? 뭐야 저거? 오늘 후식은 따라란. 이쁘다 진짜. 배경 예술이야. 와. 야 진짜 뷰가 끝내준다. 오늘은 지금 밖에서 요거트. 엄마 크루아상 맛있었어? 다 먹었다. 오늘 그거보다 좋아. 맞아. 그건 막 무거워가지고 이게 더 좋아. 가지고 다 가지고 가게 돼. 너무 이뻐. 와 여기 빙하 거기 동굴에 온 것 같아. 다시 스위스로. 다시 콧구집으로.